예, 여자 난이도 결승전 마지막 출전 선수입니다. 더 자스 산악회 소속 김자인 선수입니다. 네, 김자인 선수의 경기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국내 무대에서 김자인 네. 선수의 경기를 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 네. 세계 랭킹 1위의 예, 암벽 여제라고 하죠. 그렇죠. 예, 네. 암벽 위의 발레리나라는 네. 예, 칭호를 가장 좋아하는 네, 김자인 맞습니다. 선수. 네, 김자인 선수 어떤 또 멋진 등반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네, 첫 번째 클립 성공을 했고요. 김자인 선수에게 있어서 이번 대회가 정말 중요한 경기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무릎 부상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해 11월에 예, 지난 11월에 예, 무릎 부상 수술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김자인 선수에게는 아주 더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지난 겨울 동안 재활에 임했었는데 예, 네. 그 재활의 성과를 지금 보는 그런 경기가 되겠죠. 네. 김자인 선수 안전하게 등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 이제 오버행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네, 분홍색 볼륨 이제 구간까지 이제 다다랐습니다. 김자인 선수 리치가 예, 좋아요. 등반하는 네. 모습을 보면은요. 그 등반 스타일은 여전해요. 네. 김자인 선수 같은 경우는 동적인 동작과 정적인 동작을 한 무구에서 같이 쓰기로 유명한 선수죠. 예, 다음 홀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빠르게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네. 홀드를 캐치하는 과정에서는 이 직전 손을 락오프를 해서 채공 시간을 늘려줘요. 아,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서 홀드를 정확하게 잡는 예,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 난이도 결승전 사설 선수가 지금 완등을 한 가운데 이제 김자인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그 가까운 예, 인공암벽장에 네. 예, 가셔서 김자인 선수와 같은 기량을 가질 수 있으시려면은 네. 김자인 선수의 동작을 잘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쉽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홀드를 잡고 한 손으로 홀드를 잡고 한 손은 뒤침을 잡으세요. 예, 이거 원핸드 클라이밍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김자인 선수도 같이 했던 그런 훈련법인데요. 네, 네. 한 손으로만 홀드를 빠르게 당겨서 다음 홀드를 잡는 겁니다. 아, 쉽진 않겠네요. 예, 물론 쉽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경사도가 약한 직벽에서 네. 아주 큰 홀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홀드를 갖다 잡고 빠르게 당기시잖아요. 그러면 몸이 뒤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 채공 시간을 가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몸이 약간 정지가 되는데요. 네. 그 순간에 다음 홀드를 캐치를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런 연습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김자인 선수처럼 저렇게 자연스러운 네. 동작으로 등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김자인 선수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김자인 선수가 중학교 시절부터 했죠. 아. 네. 네, 김자인 선수 이제 루프 구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주 평온하게 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전혀 흔들림이 없죠. 네. 네, 김자인 선수 지금 발을 하이스텝을 할 것인지 김자인 선수도 예, 과감한 네, 런지 동작을 예, 선택을 하네요. 이제 루프 구간으로 진입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성공을 했고요. 아, 지금 이 공중에 이렇게 떠있는 자세에서도 김자인 선수는 참 가볍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김자인 선수의 등반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네. 지금 우리가 등반 실황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네.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를 보고 있는 것인지 네. 착각할 정도로 김자인 선수의 동작에는 힘이 느껴져요. 네, 지금도 예, 잠시 그런 동작이 나왔었는데. 네, 보세요. 야,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게 슬로우 모션이 아닙니다. 김자인 선수가 실제로 등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절대 지금 속도 조절을 한 게 아닌데요. 루프 구간에서 이런 무빙이 가능합니까? 네, 그만큼 김자인 선수가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금 그 순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도 역시 네. 예, 볼륨에 있는 홀드에
두 발을 같이 물어주는 바이사이클 네. 동작 예 아주 네, 좋고요. 앞선 사설 선수도 그렇죠. 네, 예, 사설 선수도 이제 저 구간에서 바이사이클 자세로 네. 한 템포 휴식을 취하고 왔었죠. 네, 좋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가 지금 그러면 사설 선수가 완등을 완등을 지금 못 했는지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좀 할까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사설 선수가 그 등반한 시간이 사설 선수가 이제 김자인 선수 앞에 네. 출전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네. 그 정도 시간이면은 충분히 완등 지점까지 갈 만한 시간이었다는 거를 김자인 선수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관중들의 환호성 역시도 대단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김자인 선수 역시 사설 선수가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 완등을 했는지 완등 직전까지 갔는지 아니면 완등 전전홀드였는지를 갖다 판단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직벽 구간을 앞두고 있는 김자인 선수입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김자인 선수는 또 차분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상 지금 김자인 선수하고 사설 선수하고는 예, 예선전에서 네. 준결승에서는 같은 완등으로 네. 예, 동률이지만 예선전에서 그렇죠. 순위가 갈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사설 선수가 비록 완등을 했다 하더라도 네. 김자인 선수가 완등을 하게 되면 김자인 네. 선수의 우승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자인 선수는 완등에 중점을 네. 둬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 이제 직벽 구간을 진입을 했고요. 네, 클립 성공했습니다. 네, 흔들림 없는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김자인 선수. 네, 지금 완등까지 시간은 주어진 시간 1분 40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김자인 네. 선수가 지금 등반하기 전에 본인이 벨트에 허리 벨트에 지금 시계를 눌렀을 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체크를 하면서 예, 그렇죠. 지금 등반을 예. 하고 있겠죠. 본인이 지금 등반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저기서. 네, 그렇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김자인 선수 완등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숨죽여서 바라보는 네, 모습이었고요. 네, 눈앞인데요. 아, 네, 선수. 아 마지막 홀드 잡네요. 끝까지 집중을 해줘. 끝까지. 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네.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클립. 네. 결국에는 예, 완등을 해내고 마네요. 김자인 선수. 네, 여자 난이도 결승전. 네, 마지막 출전 선수로서 김자인 선수가 이렇게 완등을 예, 하면서 1위가 확정이 됩니다. 네, 김자인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아,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네. 네, 김자인 선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네. 예, 마지막 판단에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서 그 런지 동작을 생각을 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김자인 그렇죠. 선수는 네. 역시 끝까지 오른발을 끝까지 올려서 왼손 락오프 상태에서 오른손을 차분하게 네. 완등홀드를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 정말 역시 멋진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네요. 네. 네.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분들이 이 순간을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자인 선수의 완등 순간. 네. 예. 비단 김자인 선수의 완등 순간뿐만이 아니고 이 스포츠 네. 클라이밍 경기에서 모든 관중들이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선수의 완등 순간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의 기록은 예, 완등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여자 난이도 결승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여자 난이도 결승전 경기 결과입니다. 1위 서울 더 자스 산악회 소속 김자인 선수, 2위 서울 노스페이스 클라이밍 팀 소속 사솔 선수, 3위 충남 당국대학교 소속 조혜미 선수, 4위 경기 세원고등학교 소속 김민선 선수, 5위 경북 동지여자고등학교 소속 배지원 선수, 6위 경기 경희대학교 소속 김승현 선수, 7위 서울 숭실대학교 소속 한슬한 선수, 8위 경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속 송한나래 선수 순으로 랭크됐습니다.